네, 안녕하세요. 김기종 목사입니다. 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는 저희 아내가 제 스크립트를 대신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화면에 나오는 스크립트랑 소리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회복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죠. 두 이야기 모두 치유자가 직접 가지 않았음에도 병이 치유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는데 그 이유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독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처럼 이상한 제사나 노력을 통해서 병을 치유할 필요가 없는 그분 자체로 충분한 권위를 지닌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백부장에게 어떤 의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그런 거죠. 그의 진심 어린 겸손과 배려를 통해 백부장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독한 연민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종의 병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닌 가축처럼 재산으로 분류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계급 사회를 살아가는 군인 아닙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 것입니다. 4절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걸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귀한 연민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세 가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백부장의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강조하거나 광신적인 믿음을 내세우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튼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겸손의 왕이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표적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유독 과부를 보시면서 그분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안 드러내잖아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하시면서 위로하신, 건네시는 장면이 나오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직접 받은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 이미 수술을 하신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오늘 아침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프고 외로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